네, 아, 두 번째 부분인데요. 두 번째 부분에서 이번 줄을 계속 쳐주면서 좀 살려주는 거죠.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는 바운스를 줘서 이렇게 원곡의 느낌이 충실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5번 A를 잡고 5번 줄과 2번 줄을 같이 쳐주고 그 다음에 살짝 쉬었다가 4번 줄 엄지를 쳐주고 그 다음에 3번 줄 이 반복이에요. 네, 이렇게요. 그 다음에 뭐지? F샵 마이너. 네, F샵 마이너도 마찬가지로 6번 줄과 2번 줄을 치겠죠. 나머지는 동일합니다. 네, 4번 줄, 3번 줄 치는 거 동일해요. 그 다음에 B 마이너. 3플랫 잡아주면 서스포가 들어가죠. 4도음이 들어갔다가 다시 풀어지는 거죠. 다시 한번 네, 랩을 하면서 하죠. 어쩌면 많이 변했겠지. 어쩔 수가 없겠지. D9 그 다음에 E 복수할 수 없겠지.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랩 쳤었나봐. 너무 늦었나봐. F샵 서스포 그다음에 B 마이너에서 예, 음악이 잠깐 그 배경이 잠깐 쉬죠. 왜 했었니? 이 왜 그랬었니? 그다음에 A에서 다시 시작. 그래서 나오는데 D9 그다음에 E로 마무리. 다시 이번에 2절.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2절도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. 묘도 다시 한 번만 한 다음에 거기서 하지만 D9 네,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하나 잊을 수나 네, 이거는 C샵 마이너 7 플랫 5인데요 네,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. 하지만 그댈 잊어야만 중반부도